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접근 제어자는 이 멤버들의 접근 제어자를 살펴본 거고요. 클래스도 그 앞에 접근 제어자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클래스의 접근 제어자는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살펴볼 건데요. 클래스의 접근 제어자는 멤버와는 다르게 두 개의 접근 제어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폴트와 이 퍼블릭인데요. 디폴트는 접근 제어자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 이제 디폴트가 되는 것이고요. 클래스의 접근 제어자는 패키지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 제어자가 퍼블릭인 클래스는 다른 패키지의 클래스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디폴트인 경우에는 같은 패키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결과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예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죠. 우선 두 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퍼블릭 클래스와 디폴트 클래스가 있는데요. 퍼블릭 클래스는 앞에 퍼블릭이 붙어있기 때문에 퍼블릭 접근 제어자이고요. 그리고 디폴트 클래스는 앞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디폴트 접근 제어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두 개의 클래스들은 인오로 끝나는 패키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두 개의 클래스를 한번 사용하는 거에 따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허용되고 불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우선 지금 보고 계신 이 예제는 인오로 끝나는 패키지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사용할 클래스들과 같은 패키지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자, 클래스 액세스 모디파이어 인어 패키지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퍼블릭 클래스를 사용하려고 하고 디폴트 클래스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인어로 끝나는 패키지에, 같은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살짝 잘리나요? 예, 안 잘리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클래스는 클래스 액세스 모디파이어 아우터 패키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클래스인데요. 이 클래스는 아우터라고 하는 패키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너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들을 로드하고 그리고 퍼블릭 클래스를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디폴트 클래스를 사용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디폴트 클래스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 패키지 아니 액세스 그 모디파이어가 붙어있지 않죠. 접근 제어자가 붙어있지 않고 접근 제어자가 붙어있지 않다는 것은 디폴트이고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규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디폴트 접근 제어자를 사용하는 클래스를 다른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가 사용하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예, 사용할 수 없다라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접근 제어자는 그 패키지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클래스에 한해서 붙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클래스가 다른 패키지에서 사용될 수 있고 다른 패키지에 대해서 일종의 은행의 창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예, 고객 창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퍼블릭으로 선언을 할 때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클래스, 예를 들면 퍼블릭 네임 도메인이라는 클래스를 퍼블릭으로 지정을 한다면 그 클래스의 소스코드 이름은 반드시 public name domain.java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public으로 지정되어 있는 클래스와 그 소스코드의 이름이 다르다고 한다면 예, java는 compile error를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public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파일의 이름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하나의 소스코드 안에는 하나의 퍼블릭 클래스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왜냐? 소스코드의 이름은 하나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접근 제어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험 안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접근 제어자라는 규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기억하는 그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public은 모든 경우에 허용, private은 같은 클래스에서만 허용이라고 하는 사실만 있다는 구분하셔도 당분간 private이나 default나 protected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필요는 굳이 없을 겁니다. 예, 하지만 알고 계셔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접근 제어자를 알아봤고요. 예, 어떻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쉬운 얘기를 해보죠. 정말 쉬울까요? 예.